저희 순신케어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기숙사를 공개하려고 해요. 같이 가보실까요? 저희는 거의 까만색이랑 흰색을 신고 일하거든요. 근데 이제 평일에는 이렇게 알록달록한 신발도 많이 신으세요. 저희는 거실이랑 부엌이랑 같이 있어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또 전자레인지랑 인덕션을 또 사주셔가지고 저희 밥을 해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 냉장고 지금은 없으시는데 선배님들이 이렇게 냉장고를 예쁘게 꾸며주셨어요. 하고 이 아이는 원래 이 아이는 원래 욕실 여기 화장실에 있었던 애인데 이거를 새 거를 사주셨어요. 약하다고. 근데 이거 저희가 너무 버리기 아까워서 처음에는 어디 올릴까? 올려서 팔까?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세워가지고 슬리퍼나 가벼운 신발 올리는 거? 쓰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자는 방인데요. 여기는 세 분이 살아요. 저랑 다른 인턴분 두 분. 방은 이렇게 있습니다. 옷장은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급하게 정리해가지고 이 아이는 이제 미지의 옷장. 화장대가 저는 한 개 쓰고 이렇게 개인 책상이 있거든요. 이것도 매장에서 해주신 거예요. 그 의자랑 같이 제가 보기와 다르게 책을 엔지 그리고 2층 침대를 씁니다. 저희 한 분 자고 계신데요. 여기는 님 두 분이 더 쓰시는 좀 이분들은 깨끗하게 해놓은 뭐가 많은 편. 맞아요. 이제 좀 많은 편. 장은 이렇게 거실에도 세 개나 있어요. 그래서 옷을 수납할 공간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이 방은 유미님의 방입니다. 여기가 들어가면 유미 진짜 깨끗하게 하고 살아요. 지금은 유미님 혼자서 쓰고 있어요. 이 아이 신상이에요. 신상 대표님께서 저희 청소하기 쉬우라고 또 무선 맞아요. 이거 이렇게 꼽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좋다. 간지나죠? 네. 아 이거 대표님이 돈 주고 사신 거라 가지고 아시죠? 요즘 내 돈 내 산. 네. 화장실은 세탁기도 있네요. 네, 세탁기는 안에 있어요. 여기서 요리 자주 해드세요? 저는 시켜 먹어요. 할 줄 몰라서. 요리 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냥 간단한 것만. 왜냐하면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기숙사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장점이 뭘 것 같아요? 로맨틱이랑 밤에드가 있잖아요. 저만 밤에드긴 한데 로맨틱이랑 진짜 가까워요. 한 7, 8분? 7, 8분 걸리고 밤에드도 한 15분 정도만 걸으면 돼요. 교통비가 필요 없어요. 연남동이라서 집값이 비싸잖아요. 가까운 데 살면. 근데 되게 저렴하게 저렴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에어컨이 딱딱합니다. 네, 우리 집이 너무 좋아. 인턴분들끼리 조금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요. 또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좀 어색하고 이러면 기숙사 들어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원래 사는 곳이? 저는 고향은 경주인데 대구에 조금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처음에 면접 볼 때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디 오셨냐 물어보고 저희는 기숙사가 있으니까 기숙사로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진짜 편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건 여기 바로 옆에 연스트럴파크라고 공원이 있거든요. 제가 요즘 살을 빼고 있어가지고 또 열심히 가고 가끔씩 이제 인턴분들이랑 같이 나가가지고 소소하게 맥주 한 캔 이 정도? 장점이 많네요. 장점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진짜 제가 생각을 못하거든요. 저랑 함께 기숙사를 봤는데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엄청 많고 그리고 주변에 파출소도 있어서 여자들만 살아도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먹을 것도 주변에 많고 공원도 있고 역세권이고 이제 매장이랑도 가까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여기서 저희 기숙사 탐방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